지휘하시면서 뭐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네.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시위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둘째 난임 시술도 받으면서 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임 시술을 받은 그 다음날도 시위를 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둘째를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동시에. 네, 그쵸. 그래서 친구들은 저보고 그냥 집에서 좀만 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말고 수백만 명이 나오면 난 집에서 쉬고 싶지. 근데 아직 소리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나가야 되겠다. 힘들어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남편의 졸업 증명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은 익명성에 기대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본인의 신상을 다 공개하니까 아, 지금 배우자인 나도 있고 어린 딸도 키우는데 이렇게 너무 우리 그냥 평범한 일반 한 명의 국민인데 너무 오픈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깊숙한 면에서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그 누군가가 좀 우리 가정을 좀 공격할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처음에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컸었고 그냥 저희가 시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단순히 시위만 나가도 지금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짐이 너무 많고 거의 뭐 탱크 수준 전쟁 같아요. 수준이에요. 전쟁이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짐을 막 주렁주렁 달고 가는데 그거는 그냥 아이와의 외출지만 그만큼. 근데 시위 짐도 저희 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집행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5월 16일 시위를 좀 마치면서 그 전으로 아, 이 대구며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뭐 어떤 집행단체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걸 책임지고 누군가 리딩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그 단체의 대표가 필요한데 그 단체의 대표를 어르신 한 분, 청년 한 분 했을 때 남편에게 청년 측 대표를 하라는 제의가 처음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울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아, 대표까지 하면 너무 그렇게 책임이 지기에는 지금 오빠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그 자리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대대적으로 싸우면서 그 당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행부를 2주 동안 안 했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정말 저 맨 앞에서 100m 달리기 앞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100m 달리기를 뛰듯이 마라톤에 뛰어야 되겠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못하게 했고 그리고 남편이 집행부를 하니까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집행부라는 게 사실은 현장의 모든 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회의가 많다 보니까 한 번도 약속한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행부 회의를 하고 12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2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기다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현관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 봐요. 자기가 손해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 집행부 그 업무가 다 잡다하죠? 네, 뭐 현장 그 어떤 뭐 천막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 뭐 물 수령하고 또 뭐 기획 회의도 하고 또 연사 그 컨택된 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을 예.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니까 네, 네트워크. 조합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요일이 시위 메인 날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저희 가정이 가장 정말 전쟁을 치르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은 남편은 10시까지 현장에 가요. 짐을 가득 싣고 먼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심의시간에 맞춰서, 왜냐면 저를 또 보러 오신 현장 동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이 부정시 선거를 알리는 팔찌를 끼고 제가 이제 전철을 혼자 타러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이거 전철 타기도 전철이 아니죠. 사실 유아차를 끌고 전철을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고 연결된 곳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딱 1시간 걸리거든요. 사실 아내가 체력이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좀 약해서 제가 웬만하면 항상 이제 차로 아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약간 기사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시민날에는 그게 사실 불가능해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이렇게 알아서 오라. 네. 왜냐면 또 왜냐면 10시까지 가는데 10시부터 현장에 아이와 있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그 다음 사진 제가 웃겨서 찍어놓은 게 저희 가정집인데 이렇게 희희 물품이 집에 가득해요. 이게 남편 서재방인데. 네, 뭐 피켓부터 해서 이제 삼립방 상자가 너무 재밌어서 네, 만들어 봤었고. 저번에 대형 마이크 이런 네, 거가 뭐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고 정말 해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국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같이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위가 이제 참 좀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권유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사실 각자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R&D 기획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은행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뭐 아내는 조금 뭐랄까 당비를 내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 정치는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거고, 저는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이 나라는 잘 굴러갈 거다. 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저희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린아이도 키우고 또 어떤 둘째를 가지기 위해서 난임 시술도 받고, 사실 이런 상황들은 도저히 사실 이렇게 집행부를 할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니라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저희의 간절함을 보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또 위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을 또 다시 그 어떻게 보면 되갚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국민주권 회복 운동 본부죠. 네. 운동 본부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가 6차 5차입니다. 5차. 네. 네. 5차 모임이고 대개 서초역 7번 출구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대근장제 바로 맞은편이겠네요.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나온 그런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첫 번째 5월 16일 1차. 1차. 시위고요. 그 다음이 2차에서 같은 장소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원이 불어나는 걸 보실 거예요. 그 다음이 3차. 그리고 4차.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같은 피켓을 들고 계신다는 거는 현장에서 피켓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피켓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검정 우산이나 날이 더우니까 얼음물 같은 것도 저희가 1,000원에 그냥 원가 그대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실 수 있으신데 대신 마스크는 착용하고 오셔야 되세요. 마스크는 반드시. 네, 마스크는 착용하고 오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에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여기 지금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시위 정보를 벌써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위 정보를 보시고 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사진이 저희 아이가 이제 제 최연소 블랙 시위단이라고 제가 깜짝 옷을 처음 입혀봤어요. 8개월 된 저희 아이 모습인데. 저희 가정은 이 너무나도 귀한 8개월 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는 그냥 제가 너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생각해보면 시위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투표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위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은 함께 행동을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감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항상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나가지만 또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디어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SNS 프로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 프로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사진들을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했어요. 입문자용, 뭐 중급자용, 상급자용에서 처음부터 지금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 내기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좀 간접적인 하시고 네. 그리고 더 목소리 크게 내고 싶으시면 저희의 그 기존의 시위 홍보 포스터를 올리시거나 하면서 같이 이제는 국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로라만 목소리를 내어주시면서 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태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우리는 수개표를 요청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를 참 조작하는 거는 너무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말문이 닫혀가지고. 예, 그 사실 사람들이 저희가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뭐 너 미통당 뭐 지지자지 뭐 이런 식의 그 취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눈에 볼 때는 사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정말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정선거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희 가정의 간절함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시위를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하지만 소리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소리치는 게 무엇인지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정말 우리는 정상 사회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기이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그런 주류 언론들이 입을 다무는 거는 사실 좀 제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경악할 일이잖아요. 정말로 경악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류 언론의 기사들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믿었던 주류 언론들을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구독사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믿었던 주류 언론을 다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위를 준비하면서 직접 제가 기자분들에게 기사 형식으로 시위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5월 16일 7번 출구 앞에 젊은 사람들이 주도로 시위가 열린다 이러면서 어떻게 시위를 준비하는지 사진까지 다 해서 사실 그대로 기사를 쓸 수 있게끔
그 메일을 저희가 그 기자분들 메일 몇 통을 저희가 그때 보냈었죠? 네, 한 천 통 정도. 네. 네. 메일을 보냈는데 한 번도 기사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나마 그 약간 주류 언론 중에 하나였었던 그 제가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칭을 못하겠지만 한 그 기자분이 컨택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내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편집부. 네, 조중동 세 군데 중에 한 곳이었는데 제가 전화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편집부에서 네, 기자분하고 직접 컨택이 돼서 제가 인터뷰까지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언론 환경을 보면서 네. 이 나라가 정말 네. 심각한 상황이구나.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근데 사실 저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왜 나는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지? 제 자신은 사실 많이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저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뭐 루스벨트 대통령인가 그 이제 만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미공사관을 가니까 김운정인가 윤경인가 하는 주미공사가 그걸 못 만나도록 그렇게 조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들한테 네.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한 재가를 너희들 세대가 그거를 지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나는 항상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대의 어떤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어떻게 정부의 모든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그렇게 증거보존, 필수적인 증거보존을 다 그렇게 각하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야기. 맞습니다. 법원까지 자강됐다는 거를 알고 더 경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 자녀분들이 자라날 세상이잖아요. 부모는 사실 그 자녀를 시켜주고 그 자녀가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커 나가게 해줄 만한 그런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그 부모분들께서 행동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함부로 생각했으면 네. 그렇게 할까? 그 국민은 정말로 요즘 속된 말로 개돼지라고 보는 이런 정부 밑에서 도저히 제 딸을 키워낸다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조작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뭐 다른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거짓을 또 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가장 기본인 선거가 뒤흔들린 나라의 사실은 사랑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정의 1순위가 지금 이 부정선거를 알고 그러니까 거예요. 뭐 언론에 보면 그 수많은 많은 기사들을 보면 다 그게 그냥 일종의 실드 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모든 종류의 법안들이 다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정말 참 경악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 같아요. 그 언론에서 팩트체크라는 이름 하에 이 선거에 대한 그 부정을 이제 정리하는 기사들을 제가 쭉 봤었는데 너무나 교묘하게도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고 그 지금 국민주권회복운동에서 하는 그런 시위 모임도 한번 소개해주시고 관광해주시죠. 보시고 네. 저 방금 보시고 네 국민 공병호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희가 왜 이렇게 나서서 정말로 저희의 그 모든 시간 정말 집안일도 채 다 못해가면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 정말 수많은 증거가 넘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알게 되셨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맞은편에서 나오셔서 정말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말로 함께 소리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의 권리를 찾는 거는 특별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와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리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저희 가정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소리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같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내 아이를 온전한 나라에서 키우기 위해서 같이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은 절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온 그냥 평범한 30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같이 행동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모시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로 정확하게 블랙 시위, 네. 네. 블랙 우산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검정 우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검정 우산, 네. 블랙 시위. 국민운동 추진봉 국민주권 회복 운동. 운동. 네. 국민주권 회복 운동. 네. 예. 매주 토요일 날 네. 그 2시 네. 대검찰청 길 건너편에 네. 그 아마 서초역 7번 출구죠. 네, 맞습니다. 7번 출구에 젊은 분들하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조합해서 벌리는 그런 4.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알리시는데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